침몰한 타이타닉 호불호 심해로 내려간 억만장자들. 그들을 태운 잠수정 타이탄이 실종된 지 나흘째. 잠수정 안에는 최장 4일치의 산소만 탑재돼 있어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탑승객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전 세계인들의 염원 속 영국의 억만장자 탐험가 해미시 하딘, 파키스탄계 재벌 샤자다 다우드 등 슈퍼리치로 구성된 탑승객 명단에도 이목이 쏠렸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비용만 1인당 25만 달러, 우리 돈 약 3억 2천만 원에 달하고 관광계약서엔 탑승 시 트라우마를 겪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. 비용도 위험도 어마어마, 슈퍼리치들의 목숨 건 극한 관광, 도대체 왜일까요?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일들을 왜 할까라고 하지만 극한 어떤 체험을 하거나 관광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부의 어떤 그 우월감을 표현하는 창의적 비즈니스를 위해서 뭔가 도전한다는 것이 본인들 스스로가 삶에 대한 질을 높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심해 잠수정뿐만 아니라 멕시코 해안에서 백상아리 떼와 수영하기, 우주 무중력 체험 등 극한 관광도 슈퍼리치 사이에서 인기입니다. 실제 타이탄 탑승자 하딩은 지난해 블루오리진 주간 우주 관광에도 참여했는데요. 관련 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라 10년 뒤엔 시장 규모가 6천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